슈퍼개미 안병일의 투자 격언. 1. 인내한다. 투자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지식보다 지혜이다. 시장의 흔들림을 인내하지 못하면 수익을 낼 수 없다. 연수익률 25%에서 30%의 목표를 가져라. 2. 느긋한 투자를 하라. 개인 투자자는 되게 성급하다. 투자자가 쫓기듯 투자를 해서 성공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느긋한 투자를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남의 돈이 아닌 자신의 여유자금을 사용하는 것이다. 3. 투기적이지 않은 종목을 분할 매수한다. 투자자는 탐욕을 자제하지 못하고 일순간에 투기적 기업에 자금을 몰빵하는 경향이 있다. 주식시장은 이런 투자자를 한순간에 퇴출시킨다. 4. 저평가 우량주에 분산 투자한다. 분산 투자를 하면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스스로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단련시켜라. 5. 소문을 듣고 투자하지 않는다. 소문은 무시하라.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정보와 사실이 중요하다. 작전주, 세력주를 피하고 가치가 확실한 기업에 투자하라. 6. 파생상품에 손대지 않는다. 선물, 옵션, ELW, FX 마진은 금물이다. 지금까지 칭송받는 투자 대가들은 예외 없이 기본적 분석에 충실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기업과 함께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투자하라. 7. 사업과 산업이 안정된 기업에 투자하라. 사업이나 산업의 안정성이 훼손되었거나 불안정한 기업은 하이익률이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내재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8. 최고 경영자의 도덕성을 본다. CEO의 도덕성에 결함이 있는 기업의 주가는 항상 투자자의 바람과는 반대로 움직여왔다. 9. 아는 대로 실천한다. 투자의 자세, 기업 분석 방법, 시장의 흐름을 배운 대로 실천하라.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성공 투자는 멀어진다. 10. 가족을 위한 투자를 한다. 주식 투자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가족의 행복을 얻는 것이다. 당신 가족은 언제나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